현재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로 평가받는 니콜 키드만은 그녀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녀만의 기운이 있다 라고 그녀를 치켜세운 적이 있는데요. 전 세계인을 매혹할 정도의 아름다움과 우아한 기품을 지닌 그녀는 모나코 왕실과 결혼하면서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듯 보였지만 오히려 결혼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오늘은 영화 같은 삶을 살다가 간 그레이스 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할리우드 최고의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 아일랜드계 미국인 아버지와 독일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레이스 켈리.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둔 아버지 존 켈리 덕분에 유년 시절을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모델을 시작으로 TV와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하다가 할리우드 스릴러 영화 14시간의 단역으로 영화계로 데뷔하였고 1952년 영화 하이눈에서 게리 쿠퍼의 상대역으로 출연하며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후 1953년 모간보에서 첫 주연을 맡았는데 원래는 그레이스 켈리가 맡은 배역은 주연이 아닌 다른 역할이었지만 주연 배우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그레이스 켈리로 교체되는 행운을 얻게 되었죠. 그녀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게 되고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눈에 띄는 행운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후 히치콕 감독은 그녀와 함께 다이얼 M을 돌려라 이창이라는 영화를 함께 찍게 되고 히치콕 감독을 만나기 전까지는 순진하고 청순한 이미지였던 그녀는 히치콕의 영화로 인해 우아하면서 차가운 이미지를 얻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1954년 영화 발체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수상하며 할리우드에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그레이스 켈리는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많은 스캔들 속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특히 다이얼 M을 돌려라에서 만난 레이 밀랜드는 그녀보다 22살이나 많고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또 러시아 출신의 디자이너 올레커 카시니의 아이를 임신해 서로의 결혼을 약속하게 되지만 이로 인해서 배우로서의 생명이 끝날 것을 두려워한 그녀는 결국 파혼을 선언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배우에서 모나코 공비로. 많은 스탠드를 몰고 다니던 그레이스 켈리는 화보 촬영차 모나코에 들렸다가 모나코 공구 국왕 레니에 3세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후 레니에 3세는 지속적으로 구애를 펼쳤고 결국 12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며 그레이스 켈리에게 내 궁전은 혼자 지내기 너무 넓다고 청혼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그녀는 한때 마를린 몰로와 함께 할리우드를 대표하던 여배우였고 훗날 미국의 여성지 우먼스 저널에 독자들이 선정한 역사상 가장 우아한 여인 1위에 뽑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그레이스 켈리는 레니의 3세의 청혼을 받아들여 그와 결혼하게 되면서 불과 5년 만에 영화계에서 은퇴하게 되죠. 배우로서의 생명을 걱정해 디자이너 올레크 카시니와 파혼한 것을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한 결정이 아닐 수 없네요. 인기 절정의 할리우드 여배우가 한 나라의 왕비가 되는 신데렐라 스토리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모나코 공국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실제로 그레이스 켈리의 결혼식 이후 모나코는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관광지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나코 공국의 레니에 3세는 과연 진정한 사랑 하나만 생각하고 그레이스 켈리에게 청혼한 것일까요? 이런 의심이 드는 이유는 그들의 결혼이 모나코 경제를 살리라는 목적으로 선박왕 오나시스의 시나리오에 의해 짜여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소문에 의하면 레니에 3세와 오나시스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를 모나코 공비로 맞이하게 된다면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음으로써 관광도시로서의 모나코를 크게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소문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랑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모두 버리고 결혼한 그레이스 켈리의 인생은 허무했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불쌍하게 느껴지네요. 1956년 4월 18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레니의 3세와 그레이스 켈리의 결혼식은 무려 일주일 동안 치러지게 되고 이후 그녀는 그레이스 공주로 불리게 됩니다. 결혼 당시 그녀가 입은 웨딩드레스는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영국 왕실의 윌리엄 왕세손과 결혼한 케이트 미들턴이 그레이스 켈리의 웨딩드레스를 보고 그녀와 비슷한 디자인의 웨딩드레스를 결혼식에서 입은 것으로도 유명하죠. 행복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
그리하여 공주는 왕자와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와 같은 동화 속 내용과는 달리 현실 속의 신데렐라들은 영국의 다이애나비, 일본의 마사코 왕비처럼 대체로 그 결말들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레이스 켈리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연예계 생활을 하다가 모나코 공국으로 시집을 간 그레이스 켈리는 언제나 왕실의 엄격한 규칙과 전통 때문에 왕실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특히 왕실 생활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를 누구와도 나누지 못하고 혼자 있는 해야 했기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기도 했죠. 게다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모나코 공국에서의 언어 문제, 새 자녀들의 잦은 스캔들로 그녀에게 바람잘 날이 없었죠. 그러던 중 그녀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마니에 대한 출연 제안이었는데요. 할리우드의 자유로운 생활을 그리워하던 그레이스 켈리는 남편인 레니의 3세 국왕과의 상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화 속 배역이 도벽이 있는 캐릭터 로 알려지자 왕실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모나코 언론과 국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게 되죠. 행복하지 못했던 결혼생활, 자식들의 비행, 할리우드에 대한 그리움 등의 이유로 인해서 그녀의 우울증은 더욱 심해지게 되고, 결국 그녀는 말년에 술과 불륜 등의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죽음 그리고 루머. 1982년 9월 13일 자동차의 운전을 왕실 기사에게 맡기지 않고 둘째 딸 스테파니 궁녀를 조수석에 태우고 그녀가 직접 자동차로 운전하여 프랑스로 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자동차가 산 비탈로 굴러떨어지는 전복사고가 나게 됩니다. 같이 타고 있던 스테파니 궁녀는 가벼운 부상만 입고 살아남았지만 그레이스 켈리는 치명상을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다음 날인 9월 14일 향년 5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당시 모나코 공국의 공식 입장 발표가 오해와 억측을 부르면서 지금까지도 사고 전말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그녀의 사망에는 모나코 왕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음모론도 제기되었습니다. 말년에 알코올 중독, 불륜 등 방탕한 생활을 일삼아 왕실의 이미지를 추락시킨 그녀를 모나코 왕실에서 음모를 꾸며 암살했다는 것인데요. 모나코 왕실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자동차 사고를 계획했으며 그녀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시켰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야기는 음모론자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레이스 켈리 사망에는 의문점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잦은 음주와 방탕한 생활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그레이스 켈리가 왕실 운전사 없이 홀로 운전한 점과 당연히 있어야 할 경호원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 사고 후 구급차가 오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고 차량은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사고 이후 곧바로 자동차를 치워버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없었다는 점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왠지 다이애나 죽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만 그럴까요? 이런 석연치 않은 부분 때문에 음모론자들은 그레이스 켈리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모나코 공국의 음모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스물탱이! 최고 배우에서 모나코 공국의 왕비로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그레이스 켈리. 그레이스 켈리의 임신한 배를 가리기 위한 가방으로 사용된 에르메스의 캘리백처럼 전 세계 여성들의 유행을 이끈 당대 최고의 아이콘이자 선망의 대상이 된 그녀. 우리는 당신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항상 기억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내 애무와 옷장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로 나를 정의하면 좋겠어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소신 발언을 한 요르단의 라니아 알 압둘라 왕비.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패션 감각, 그리고 많은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왕비 중 하나인데요. 처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비라는 타이틀로 더 유명해졌지만 현재는 많은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뉴스에서 더 많이 그녀를 볼 수 있습니다. 중동의 다이애나, 그레이스 켈리로 불리면서 요르단의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그녀.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비라고 불리고 있는 요르단의 라니아 알 압둘라 왕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비는 누구인가요?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빈, 모나코 공국의 그레이스 켈리, 일본의 마사코 왕비. 보통 이 정도를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요. 이러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준 설문조사가 있었다는 것 아시나요? 2011년 한 언론 매체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비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많은 사람의 예상대로 할리우드 배우 출신이었던 모나코 공국의 대공비 그레이스 켈리가 1위를 하였죠.
그녀는 할리우드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배우로 뽑히기도 했고 대중적인 인기가 높았던 만큼 그레이스 켈리가 1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위였던 그레이스 켈리만큼이나 주목받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레이스 켈리라는 이름에 묻혀 사람들의 관심 밖이었지만 차츰 사람들은 당시 유명하지 않았던 2위의 라니아 알 압둘라라는 이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나코는 유럽과 세계의 주권 국가 중에서 바티칸 시국에 이어 두 번째로 영토가 좁은 나라이지만 그레이스 켈리라는 걸출한 스타를 왕비로 맞이했고 거기에 그녀의 의문스러운 죽음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했던 나라였죠. 하지만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성지순례로 조금 알려져 있을 뿐 이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요르단의 왕비 라니아 알 압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비 2위로 뽑힌 것은 그만큼 그녀의 외모가 남사벽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었죠. 정말 이쁘긴 이쁜가 봅니다. 실제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요르단의 왕비. 한편 라니아는 요르단이 아닌 쿠웨이트에서 태어난 팔레스타인계 아랍인인데요. 그녀의 부모는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피해 쿠웨이트로 오게 되었으나 후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또다시 이들 가족은 요르단으로 삶의 거처를 옮기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다이애나처럼 귀족 집안도 그레이스 켈리처럼 연예인도 아닌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한편 쿠웨이트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이집트의 명문대학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인 카이로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등 평범한 삶을 살아오게 되죠. 이후 요르단으로 돌아와 애플, 시티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확 바뀌게 되는데요. 예쁜 외모와 출중한 능력, 게다가 친화력까지 좋아서 어느 장소를 가든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1993년 1월 라니아는 한 저녁 만찬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그녀의 친구 소개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운명의 상대가 바로 당시 요르단 왕자였던 압둘라 2세였죠. 압둘라 2세는 라니아의 아름다움과 친절함 그리고 박식함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라니아 또한 요르단 왕자였던 압둘라 2세가 왕족이라는 조금의 편견이 있었지만 편견과는 다르게 그의 뛰어난 유머 감각과 가식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외향적인 성격 또한 비슷하여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각종 스포츠를 즐기면서 공감대를 서로 형성해 갔습니다. 결국 이들은 깊이 사랑함을 느끼게 되고 만난 지 2개월 만에 약혼을 발표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해 6월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세계의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 후 이들 부부가 사이가 좋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후세인 왕세자, 이망공주, 살마공주, 하셈 왕자를 차례로 낳으면서 현재도 좋은 금수를 보여주고 있죠. 이들 부부의 행복함을 보고 있으니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젠가는 할 수 있겠죠? 패션스타 왕비. 라니아 왕비는 매력적인 외모와 더불어 세계에서 옷을 가장 잘 입는 퍼스트 레이디 중 한 명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녀는 파리와 밀라노 패션 주간 행사 때마다 객석 맨 앞줄에서 패션쇼를 지켜보고 한 패션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패션은 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만큼 패션에 있어서 진심이라고 합니다. 왕실 행사 및 여러 행사를 많이 참여하는 라니아 왕비는 드레스, 슈트는 물론이고 청바지나 재킷 등 캐주얼한 의상도 즐겨 입으며 다양한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에 한 언론사는 라니아 왕비는 아랍 전통 의상을 입고 국빈 만찬에 참여하든 청바지 차림으로 아들 생일 파티를 열든 한순간도 고귀한 매력을 잃지 않고 또 세계 어느 퍼스트 레이디도 따라오지 못할 매력을 지녔다라고 그녀의 패션 감각을 극찬한 적도 있었습니다. 50대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조깅 등 꾸준한 운동을 통해 탄력 있는 몸매를 가꾸는 그녀의 노력이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소통의 여왕. 2015년 2월 급진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가 요르단의 공군 조종사를 화형에 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전직 군인 출신인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는 직접 군복을 챙겨 입고 IS의 보복 공격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때 라니아 왕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요르단 수도 암만 거리에서 열린 보복 집회에서 IS에 희생당한 조종사의 포스터를 들고 국민을 다독여가며 남편인 국왕에 대한 지지와 IS에 대한 응징 의지를 보여주었죠.
당시 IS에 대한 국왕부부의 단호한 대처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며 요르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또 라니아 왕비는 시티은행과 애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실제로 라니아 왕비의 유튜브는 2022년 기준 구독자 9만 명, 누적 조회수 2천만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대부분 사람이 평소에 아랍에 갖는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소통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녀의 노력이 꼭 빛을 발하길 바라봅니다. 스물탱이! 화려한 외모와 패션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라니아 알 압둘라 왕비.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시선을 뒤로한 채 아랍권 나라의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의 인권과 아동교육, 난민구제 등 국제적인 자선활동에 헌신하며 국민의 존경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죠. 라니아 왕비의 바람대로 외모와 패션만으로 주목받는 사람이 아닌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여러 사회적 활동으로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녀를 응원하겠습니다. 일본 천황이 공식적인 외교 명칭이나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민의 정서상 일왕이라는 표현도 적당한 표현이라고 하였으므로 본 영상에서는 일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즉위로부터 30년, 지금까지 덴노로서의 역할을 국민의 깊은 신뢰와 경외를 받으며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행복한 일이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레이와의 시대가 평화롭게 많은 결실을 보기를 바라고 아울러 일본과 세계인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 2019년 4월 30일 일본 헤이세이 시대의 상징이었던 제125대 일왕 아키히토는 자신의 아들인 나루히토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퇴위를 선언합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레이와 시대가 열리며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했는데요. 이에 따라 그의 아내 마사코 왕세자비도 왕비가 되면서 그녀와 나루히토와의 러브스토리, 또 일반인으로서 왕실에 들어와 참고 견뎌야 했던 처절한 생활들이 재조명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소중한 자신의 꿈까지 포기해가며 왕실로 시집왔지만 보수적으로 소문난 일본 왕실의 관행 때문에 날개가 꺾여 새장 속에 새처럼 갇혀버린 마사코 왕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너무나 완벽했던 그녀. 도쿄에서 태어난 우아다 마사코는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어릴 적부터 러시아, 스위스, 미국 등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성장하게 됩니다. 마사코의 우아다 가문은 도쿄의 유명한 부촌 중 하나인 메구로구에 대저택을 짓고 살았을 정도로 상당한 부자였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그녀의 아버지인 오와다 히사씨는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까지 지냈으며 어머니 오와다 유미코도 일본 최고 대학 중 하나인 게이오 기주쿠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한 재원이었죠. 마사코 또한 어릴 적부터 머리가 매우 좋았고 또 경쟁에서 지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학창시절을 매우 치열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뛰어난 성적으로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해 경제학을 전공하게 되죠. 하버드에 입학한 마사코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학업은 물론이고 외국어 및 다른 여러 활동도 열심히 해나가며 하버드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사코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가 여성차별이 없는 곳에서 국제적인 분야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일본 외무성을 목표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도쿄대학 법학부에 학사 편입 후 6개월 만에 일본 외무고시인 외무공무원 상급 채용 1종 시험에 합격하는 저력을 보여주며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시험에서 3명밖에 되지 않았던 여성 합격자였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외무성에 입성한 것이어서 그녀의 합격은 많은 화제가 되었죠. 게다가 예쁜 외모와 실력까지도 출중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그녀였기에 나중에 차기 외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등 이후 마사코의 커리어는 승승장구할 일만 남아 보였습니다. 왕실의 외교관이 되어주세요.
그러던 중 그녀는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1986년 10월, 마사코는 스페인 엘레나 공주의 영접식에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었던 아버지 우아다 히사시의 영의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인데요. 그는 바로 당시 일왕 슈아덴노의 장손인 히로노미야 나루히토로 그는 마사코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일본 왕실은 차기 일본의 왕이 될 나루히토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특히 그의 동생인 후미히토는 가쿠슈인 대학교의 동아리 후배인 가와시마 키코와 결혼해 자식까지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귀던 여자친구조차 없었던 나루히토의 결혼은 왕실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실에서는 나루히토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와 인연이 된 사람은 없었죠. 그렇게 마사코에게 첫눈에 반한 나루히토는 그녀와 친해지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서로 연인이 된 후에는 그녀와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그녀에게 청혼을 하지만 외교관으로서 경력을 단절하고 싶지 않았던 마사코는 나루히토의 청혼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루히토는 마사코에 대한 마음을 접지 않고 계속 청혼을 하게 되죠. 사회적인 커리어를 쌓고 싶은 의지가 강했던 마사코는 이를 7년간 거절하게 되고 결국 그를 피해 영국 옥스퍼드 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에 나루히토는 단념하고 마사코를 잊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그녀를 잊지 못하고 우아다 마사코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녀를 기다리죠. 유학을 마치고 마사코가 일본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귀국 소식을 들은 나루히토는 마사코의 집에 찾아가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고 결국 그녀는 흔들리게 됩니다. 많은 고민을 하던 그녀에게 나루히토는 외교관으로 일하는 것과 왕실 일원으로 일하는 건 같은 것 아닐까요? 나를 도와 함께 왕실 외교관 역할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며 그녀를 설득하게 되죠. 왕실 외교관으로 함께 새로운 일본 왕실을 열어보자는 나루히토의 말에 마사코는 결국 청혼을 받아들이고 1993년 6월 9일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세상 속에 갇혀버린 마사코. 그녀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날개를 달아줄 것 같았던 결혼은 마사코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언론과 왕실이 마사코를 물어뜯기 시작한 것인데요. 일례로 나루히토 왕세자는 약혼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선을 다해 마사코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로맨틱하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는 보수적이고 여성의 활동을 억압하는 왕실에 대한 나루히토의 선전포고이기도 했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사코는 감히 남편보다 28초 길게 말했다는 이유로 결혼 기자회견부터 언론과 왕실의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마사코는 영국 왕족들처럼 해외 순방을 하면서 일본의 외교사절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꿨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왕실은 그녀를 아들 출산의 수단으로만 취급합니다. 특히 나루히토의 동생인 후미히토가 태어난 이래로 일본 왕실에서는 딸만 태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실과 국내청에서는 마사코의 아들 출산은 아주 절실했죠. 결혼 당시 나루히토는 33살, 마사코는 29살이었는데 딱 결혼 정년기의 남녀가 결혼한 것 같지만 당시 왕실과 국내청에서는 29살의 마사코가 임신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후 마사코는 왕실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결혼 후 왕실 외교관이 되어 그녀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어했던 마사코의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왕실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국내청은 임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해외 순방을 허용하지 않죠. 마사코는 자신의 커리어가 끊길 수 있다는 압박감과 기존 왕실 사람들과의 가치관이 상충되면서 왕실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임신이 쉽지 않은 상태가 되자 언론은 왕세자비의 불임이라는 제목으로 마사코를 몰아세우기 시작했고 일부 극우 세력은 오래전에 폐지되었던 후궁 제도를 들먹이며 그녀를 압박하죠. 특히 아이코 공주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국내청 관리들이 마사코를 직접 찾아가 임신을 못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라고 그녀를 옥죄었다고 하니 마사코의 스트레스는 정말 심했을 것 같네요. 1999년 드디어 기다리던 마사코의 임신 소식이 전해집니다. 온 국민이 기다리던 왕세자비의 임신 소식이었기에 일본 언론은 그녀의 사소한 고초차도 모두 보도했는데 심지어 마사코의 생리 날짜 등에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까지도 특정
실종으로 공개하면서 결국 마사코는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유산하게 됩니다. 이에 충격받은 마사코는 우울증, 실어증 등의 마음의 병을 얻게 되고 모든 대화를 거절하며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2001년 마사코 부부는 금쪽같은 딸 아이코 공주를 품에 안게 됩니다. 가진 고초를 겪으며 고생 끝에 얻은 아이였고 성별에 상관없이 너무 소중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들 부부는 아이코 공주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지만 왕이 계승 자격이 없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왕실과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죠. 일례로 한 언론에서는 축하하지만 빨리 둘째를, 기왕이면 남자아이를 임신해 주었으면 한다는 기사를 실었을 정도였죠. 결국 마사코는 우울증을 이유로 모든 공식활동을 중지하고 장기간의 치과에 들어가면서 스스로를 세상 속에 가두게 됩니다. 일본 왕실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마사코 왕비가 되다. 그러던 2003년 마사코는 계속된 스트레스로 인해 대상포진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이 일로 모든 공식활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또다시 스스로를 세상 속에 가두게 되죠. 이에 마사코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직감한 나루히토 왕세자는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왕실 내에 마사코의 인격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라는 충격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사하고 아내를 지켜주려 한 것인데요. 이에 일본에서는 왕세자가 보호하는 왕세자비를 부정할 수 있는 세력이란 왕과 왕비뿐이지 않느냐 라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었었죠. 나루히토는 사랑하는 아내 마사코를 위해 자신의 부모님인 아키히토 일왕과 이치코 왕비까지 의심해 가면서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이후 나루히토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마사코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마사코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제서야 왕실과 국내청은 마사코의 정신적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1년 만에 그녀는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충격 발언 뒤 나루히토는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마사코가 병이 들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며 끝까지 아내의 편에 섰고 그녀를 대하는 왕실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 후 마사코는 투병 생활 동안 남편의 사랑과 지지 속에 딸인 아이코 공주의 양육과 건강 회복에만 힘썼고 결국 왕실 입성 25년 만인 2019년 5월 7일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스물탱이! 마사코는 왕비가 되어서도 여성은 들어올 수 없다는 왕실 규칙 때문에 남편의 즉위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도 겪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결혼하기 전에 꿈꿔왔던 왕실 외교관의 역할을 이제는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마사코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나와 딸을 향한 남편의 변함없는 지지에 대해 감사하다 라는 소감을 전하며 왕비로서의 포부를 드러냈죠. 아울러 현재 이랑 부부에겐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밖에 없기 때문에 나루히토의 뒤를 이을 여왕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사코 왕비도 세상 속을 나와 자신의 꿈인 왕실 외교관이 되어 전 세계를 훨훨 날아다니길 바라봅니다. 오늘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